에피소드는 70번의 엔더리스 러닝입니다. 끝없이 달린다는 의미죠.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링크 들어오시면 이런 영상이 나타날 텐데, 영상 밑에 쇼 모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플레이 더 게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프로젝트,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프로젝트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먼저 여기 리믹스 있죠. 리믹스를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신 다음에는 스프라이트 네 번째 얘는 지워버리고 세 개만 남겨놓습니다. 세 개만 남겨놓는데 코드는 이렇게 다 지우고 스프라이트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얘 코드도 다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우고 하나씩 해나갈 텐데, 여기서 작성한 코드하고 제가 지금부터 작성할 코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도 서로 비교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보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룩 들어가서 하이드 해서 숨겨놓고, 그리고 variable 또 하나 있죠. variable도 마찬가지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둘 다 지우세요. delete 해서 우리는 새롭게, 그러니까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리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한번 쭉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플레이어가 있고 그라운드 있고 파이어 하이드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드런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소방전이라고 해요. 소방전, 길가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니며 쓸 수 있는 빨간색 기둥 보신 적 있죠. 그게 하이드런트입니다. 파이어 하이드런트예요. 자, 어쨌거나 첫 번째 먼저 플레이어부터 들어오셔서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분량이 많아요. 이 친구는 녹화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녹화를 해놨는데, 저는 천천히 나갈 거니까 하나씩 나갈 테니까 한번 세 번 정도에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전체 영상 이게 한 10분 남짓인데 처음 한 3-4분 분량부터 먼저 끊어서 하고, 그리고 또 끊어서 이렇게 한 세 번을 나눠서 할게요. 자, 먼저 플레이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점프를 하게 만들 거예요. 얘를 점프를 하게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 플랫폼 게임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 이벤트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영상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뭐 또 비교하면서 왜 이게 작동하는지, 왜 이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 오셔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웬 클릭해서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포에벌 컨트롤 포에벌 들어야겠죠. 그리고 if 다음에 센싱의 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 키든 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모션 들어가서 Y 포지션 Change Y by 이렇게 10만큼 바꿔주는 거예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럼 동작해 볼까요? 스페이스 키 누르면은 X가 됐네요. X가 아니라 Y. 다시 제가 계속 X를 가져왔군요. Y입니다. 자, Y Change Y by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긴 하는데 내려오지는 못해요. 내려오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중력의 효과가 있도록, 지난 우리 플랫폼 게임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베리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y-speed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만듭니다. y-speed 만들고, 그런 다음에 y-speed만큼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에는 y-speed가 0이고 그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y-speed를 18이었나요? 18에도 되고 20에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20를 넣을게요. change y by y-speed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볼까요? 이제 클릭 처음에 아니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위치를 지정해 줄게 아니에요. 이 정도 위치를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go to 현재 위치로 오도록 먼저 하고, 그죠? 자, 그래서 볼까요? 이제 스페이스 키 누르면은 올라가죠. 올라가긴 하는데 내려오질 못하죠. 그리고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change 마찬가지 variable 들어가서
change y speed by minus e. 마이너스 이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variable인데 이걸 계속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끝없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볼까요? 한번 클릭하면은 올라갔다가 change y speed by 우리 change y by 이건 안 했네. 자, 우측 클릭이 돼서 자, 이렇게 세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클릭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건을 주자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내려오냐니까 duplicate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겠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려놓고 if 문장을 또 가져올게요. 컨트롤해서 if 문장을 여기다 위에다 딱 끼워넣을 거예요. 자, 다시 분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y 포지션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밑에 게 해당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일단 이 구성에서 한번 보죠. 이 구성에서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0보다 크다. y 포지션이 0보다 큰 경우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y 포지션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요 동작이 먹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그죠? 그리고 얘는 언제든지 먹혀들겠네. 그러니까 그죠? 클릭해서 자 왔습니다. 스페이스 키 누르면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죠. 너무 많이 올라가네. 조금 이런 1 마이너스 2가 너무 크니까 요 값을 마이너스 1.5 혹은 1.3, 1.2 이렇게 해보죠. 클릭해서 자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많이 올라가니까 다시 줄여서 y 스피드를 마이너스 1 하고 얘도 마찬가지 y 스피드를 15 정도만 하겠습니다. 볼까요? 아 그렇죠. 올라가는 것은 여기서 결정나죠. 위에 있는 이해가 아니라 제가 엉뚱한 걸 건드렸네요. 얘는 올라가는 정도하고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정도는 여기서 결정나죠. y 스피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끙충끙충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잡아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키가 먹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y 포지션이 0보다 작은데 혹은 0과 같을 때 만 먹히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얘 듀플리킷 해서 얘 지워버리고 아니군요. 예, 그래서 오퍼레이터 들어와서 y 포지션이 0보다 클 때 쭉쭉쭉쭉 해서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 그렇죠. 어쨌거나 y 포지션이 뭐보다 작다. 얘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0보다 작을 때만 요 키가 먹히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논리적 구성은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y 포지션이 0보다 크면은 이 속도로 내려오고 y 포지션이 0보다 작은 시점에서 작은 시점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시점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씩 땅땅땅땅 내려오니까 우리가 15 짝수를 합시다. 짝수를 해야지 땅땅 떨어지겠죠. 그럼 0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0이 딱 되는 순간. 0이 딱 되는 순간이 좋겠네. 그죠? 0이 되는 순간. 딱 멈추는 거예요. y 포지션 이퀄 0. 그래서 이 경우 이제 y 스피드를 다시 16만큼 해서 16이 되면 다시 포에블 문장에서 이 위에 있는 문장, 이 if 문장이 동작을 하죠.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y 포지션은 마이너스 20%로 되어 있습니다. 끄다가 다시 켜면은 y 스피드는 0예요. 현재. 그죠? 0이고 여기서 우리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잠깐만 볼까요? 스페이스 키. 안 먹히고 있습니다. 뭘 빼뜨렸네요. 자, 뭘 빼뜨렸는지 볼까요?
variable if y 포지션이 0보다 크면은 0이면은 지금이 y 포지션이 아 그러네요. 지금 y 포지션이 마이너스 45입니다. 왜 마이너스 45까지 왔죠? 어쨌거나 그러면은 다시 equal 마이너스 45로 바꿔줄게. 마이너스 45. 그죠? 현재 보니까 y 포지션의 값이 마이너스 45예요. 그죠? 그래서 끄다가 아 그러네. 올해 처음에 요 마이너스 45로 왔잖아요. 그죠? y 포지션. 이제 볼까요? 스페이스 키 누르니까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조금 올라갔다 말았어요. set y speed to 16 했고 그리고 change y by y speed 해서 16만큼 올라갔을 것이고 16만큼 올라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y 포지션이 이제 0보다 크니까 아 0보다 안 크군요. 마이너스 45보다 크죠. 마이너스 45보다 큽니다. 그죠?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0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근데 점프하는 폭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점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으로 하죠. 20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포지션이 y가 마이너스 45, x는 마이너스 153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숫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저하고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코딩하는 내용에 지금 현재 볼까요? 해서 제로인 상태. 여기 y 스피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껑충 뛰었다가 내려오죠. 껑충 뛰었다가 마이너스 20에서 멈추고 있어요. 왜 마이너스 20에서 멈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18만큼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45에서 18만큼 올라갔으니까 최고로 퀴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이 고양이가 플레이어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Y 포지션 지점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퀴즈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퀴즈는 얘가 왜 마지막에 내려오는 때 Y 스피드가 마이너스 20이 됩니까? 요걸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어 볼까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구나. 그래서 how much the player jump up 그죠? 혹은 going up player go how much does the player go up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을 in y 포지션입니다. y 포지션으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썰미가 좋으면은 요걸 딱 보면은 어디까지가 올라가는지 보이나요? 아마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양수도 있고 그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y 스피드 값이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값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What is the highest y speed value? Speed value. y speed의 값이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 말이에요. 뭐 제로냐, 혹은 뭐 이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제로일 수도 있고 이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걸 맞춰보라는 겁니다. 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y 포지션의 의미에서 y 포지션의 각도에서 플레이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 지금 시작은 하는 거는 제 경우에는 45였어요. 여러분들도 y를 마이너스 45, x를 마이너스 153으로 해서 한번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하나 더 있었죠. 뭐였나요? 점프할 때 그리고 예, 뭐 이거 두 가지만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y 스피드 밸류가 가장 높은 값이 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y the lost 그러니까 y the lost y 스피드 밸류가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는지 y is 3번입니다. 세 개의 질문이에요. 세개 질문.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y 포지션 값으로서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략 마이너스 아마 18이나 18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번 근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스트 와이스피드 밸류, 가장 높은 와이스피드의 밸류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코드를 보고, 이 코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코드에서 보시고, 이 코드 내용에 따라서 와이스피드 값이 가장 높은 값이 될수 있을 때의 값, 그리고 What is the lost y-speed value? y-speed. 그러니까 가장 y-speed 값이 가장 작아지는 값이 마이너스 20이 나왔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작아지는 값은 마이너스 20이에요. 근데 왜 마이너스 20이 나왔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Explain. 지금 제가 영어로 적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구글 트랜스레이트 들어가셔서 요 적어놓은 거 지금 이게 어디예요? 스크래치 코딩의 80번 탭이에요. 우리 교재의 80번 탭이죠? 80번 탭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붙여넣어서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한글로 설명이 다돼 있죠? 그리고 혹시 여기서 모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때는 그 단어만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설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것을 그대로 한번 How 들어보시면 much does the player go up in Y position? Minus 18. What is the highest Y underscore speed value? Explain why is the lowest Y underscore speed value minus 20? 그렇죠? 이렇게 먼저 여기 쓰여져 있는 글들이 미국식 발음이 어떤지도 계속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